들으시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이분의 독보적인 음색은 변치 않습니다. 가녀린 미성 같지만 속은 단단하고요. 특색 있는 목소리,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목소리, 사시사철 한결같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보컬계의 소나무, 보성, 뮤지컬 배우 김준수 씨, 럼킴 초대석에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17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김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지금 그냥 갑자기 들으신 분들은 아 7년이겠지 또 뭔 17년이야. 김준수 예. 나이가 몇인데 17년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준수 씨 정말 고등학생 때 봐가지고 예, 지금 17년 만에 러브게임 이 자리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 놀란 게 17년이 아, 지난 지금까지도 예. 이렇게 꼭 계속 장수해오고 있다는 게 좀 더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 디오 씨하고 여기 결혼했잖아요. 아 정말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제가 준수 씨를 고등학생 때 여러분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뭐 독보적인 보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 아니 어떻게 고등학생 저렇게 노래 잘해 그랬는데 아유. 정말 지금 17년 이후에 최고 그러니까 왕이 된 거죠. 킹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아유, 아, 더 킹이 돼서 컴백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정말 너무 뭐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사실 여러분 오늘 17년 뒤 이렇게 준수 씨하고 저하고 다시 방송하기까지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와. 그걸 다 이겨내고 정말 최고의 보컬로 예, 돌아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2004년에 레이틀리를 준수 씨가 이 자리에서 라이브를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독보적인 저는 예. 그 레이틀리 음성이 정말 그 몇 안 되는 정말 그 라디오에서 노래한 예. 짤 중에 예. 몇 안 되는 음성으로 저도 그때 당시 한참 활동했을 때 예. 모니터할 시간이 그렇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 너무 좋았잖아요. 그 노래를 제가 이 러브게임에서 예. 했다라는 걸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났죠. 그러니까요. 아, 여러분 그게 러브게임이었어? 러브게임이었어요. 와 약간 세상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영상과 그 소리를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힐링곡으로 아유. 레이틀리를 김준 원곡보다도 김준수 버전으로 듣고 오셨단 말이에요. 아유,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그날의 라이브 17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17년 전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준수 씨 한번 들어보세요. 준비해봤습니다. 고3 때죠 아마도. 그렇죠. 고3 때예요. 야. 지금 들으니까 어때요? 이때는 이때대로의 그 어떤 10대의 열정을 가지고 부른 있죠, 거였는데 있죠. 어때요? 지금 많이 좀 창법이 달라지고 예, 그 풋풋한 그런 목소리가 있네요, 확실히. 더. 열심히 하고 네, 뭔가 열심히 하고. 예. 예. 아, 그래서 여러분 이게 17년 전 우리 김준수의 김준수 씨의 라이브입니다. 라이브. 예.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원하시지만 2021년 버전, 2021 버전이 가능할지 한 소절 정도. 아, 두 소절 해 주세요. 두 소절. 어우, 잠깐만요. 근데 너무 이렇게 음을 같은 키로 안 불러 주셔도 상관없어요. 네네, 그냥 편하게. 같은 나온데 지금 똑같은 파트 거기가 될까요? 더 편할까요? 어때요? 그냥 네 가볍게 예 저희가 근데 삐지가 없죠 그냥 불러야 되는 거죠 아 그냥 준수 씨 그냥 카메라 보시고 정말 그냥 무반주에 네, 우리 팬들하고 아이 컨택 네. 하면서 예, 저도 근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이걸 불러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다른 느낌 불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편안한 느낌으로 불러주셔도 알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왜 녹음할 때 왜 가이드 버전처럼 아 네네네 가볍게 아, 약간 흥얼거리는 예. 느낌으로 Cause they always start to cry Cause this time could mean goodbye 네. 아, 너무 오랜만이다. 감사합니다. 근데 느낌 많이 달라요. 너무 많이 다르고 지금은 지금 목소리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17년 만에 나오셨는데 덕분에 저도 17년 전에 제 노래 소리를 듣네요. 예, 네, 그렇죠. 그 찾기도 어려워서 이제는. 네, 네. 예, 아니 예. 요즘에 뭐 너튜브 검색하시면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예, 많은 분들이 듣고 감사합니다. 계세요. 여러분, 저 오늘 꿈을 이뤘네요. 2021년 버전을 예, 드디어 들었습니다. 아, 제가 오늘 여기 또 출연하게 돼서 예. 꿈을 이룬 거죠. 아유, 아니에요. 자, 여러분, 준수 씨에게 뭐 궁금한 점 부탁하고 싶은 거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준수 씨에 관한 퀴즈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준수 씨가 직접 읽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네. 준수를 맞춰봐. 네, 문제 나갑니다. 현재 저는 이 뮤지컬에서 아더왕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있는데요. 왕권을 상징하는 성검이기도 하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엑스칼리버, 2번 엑스라지. 아유, 예. 어렵네요. 아,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너무 헷갈리나요? 예, 아유, 샵 1077 50원 1호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면 모바일 커피 쿠폰이 나가고요. 오늘 특별하게 준수 씨가 뮤지컬 넘버 언제일까 라이브를 준비했는데 이 언제일까는 아더의 어떤 장면에서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 곡인지 짧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 이... 곡은요, 이 넘버는요, 사실 이번 원래 초연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재연인데 네. 재연에 새롭게 추가된 네, 두 아더의 곡 중에 한 곡입니다. 네, 맞아요. 예. 예, 넘버 중에 하나고요. 일단 가장 맨 처음에 부르는 넘버예요. 예. 등장하자마자 이 노래로 시작을 하는데 이 넘버가 이제 뭔가 그 카멜롯이 예. 이제 전쟁의 폐허로 이제 남겨져 있고. 그곳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 실제로 얘기하는 이제 아더의 예. 그런 말들을 잃어버려요. 예. 자신이 키우던 그 말들을 찾으면서 뭐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폐허가 된 마을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자유를 꿈꾸고 행복해지는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약간의 그런 희망 가득 찬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넘버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 이 넘버를 떠나서도 또 많이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네, 그분들이 힘을 드리고 싶어서 겸사겸사 준비를 해온 넘버입니다. 아니 그래도 매번 그 말 이름을 바꿔가지고 부르고 있잖아요. 이제 말 얘기 나와서 얘긴데 아니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매번 그렇게 일단은 자연에서 네. 뭐 예를 들어 뭐 지금까지 한 건 뭐 별빛, 네. 뭐 햇살. 뭐 태양, 네. 뭐 천둥, 번개 네. 이런 걸로만 이름을 했는데 네. 이제 사실 이 자연 시리즈로 가고 있는데 네. 고갈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 어떤 시리즈로 살짝 넘어가야 돼요? 그다음 뭐를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라이브 들으시면서 지금 자연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이 고갈되지 않을지 샵 1077 50원 유료 문자로 우리 팬분들 예, 살짝 아이디어 주시면 준수 씨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처음 등장하면서 언젠가는 알게 될까 제가 리허설하는 거 들었는데 여러분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귀를 부여잡고 들으셔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편안하게 부르는 노래라 뭐 이렇게 빅한 노래는 아닌데요. 그래서 더 좋아요. 그냥 가볍게. 힐링곡입니다. 지금 네. 많이 지치신 분들 김준수 언제일까 라이브를 박수로 청해볼게요. 언젠가는 알게 될까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의 이유 행복은 멀어져 가고 견딜 수 없는 아픔에 희망을 잃어가 모든 빛이 사라진 끝없는 어둠의 시간 언제일까 들판의 모든 꽃들이 소중했던 모든 삶이 찬란히 빛나는 날 그날까지 조금 더 힘을 내야 해 사랑한 모든 걸 지켜내 희망이 날개 펼 때까지
함께 날 수 있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 한 번 더 일어서 봐 우리의 작은 영혼들 기나긴 어둠 뚫고 반짝일 그날까지 불꽃처럼 타올라 세상을 밝혀낼 테니 언제일건 들판의 모든 꽃들이 소중했던 모든 삶이 찬란히 빛나는 날 그날까지 조금 더 힘을 내야 해 사랑한 모든 걸 지켜내 아침이 밝아와 언제일까 들판의 모든 꽃들이 소중했던 모든 삶이 찬란히 빛나는 날 그날까지 조금 더 힘을 내야 해 사랑한 모든 걸 지켜내 희망이 날개 펼 때까지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진짜 너무 행복하고 너무 힐링이고 아, 진짜 멋있다. 오늘은 안방이 블루스케어다. 고희경님이 뒤에 여러분 또 이 배경이 블루입니다. 예, 준수 씨 뒤가 해서 뭐 블루스케어 예 그런 느낌 아, 나죠. 오, 예. 아, 그런데요, 예. 여기 스튜디오가 스퀘어. 예. 아,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4522님 넓은 들판에 서서 시원한 바람 맞으며 노래 듣는 것 같은 힐링곡이네요. 오늘도 가을 바람이 굉장히 좋고 햇살도 좋거든요. 근데 진짜 그냥 예. 오늘 같은 날 그냥 바람 맞으면서 예, 듣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윤경님 이 노래 처음에 듣고 눈물 났어요.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려주. 주셨는데 아 이게 정말 준수 씨가 행복하게 노래하는 그 모습 얼굴을 보니까 너무 힐링이 되네요. 어, 감사합니다. 예, 너무 진짜 행복했습니다. 예. 그리고 말 이름을 많은 분들이 이제 올려주셨는데 한번 쭉 들어보세요. 네. 예, 느낌이 탁 오는 게 있는지 박유진님이 아 지금 보내주신 건가요? 많이 말을? 보내주셨죠. 우리 팬들이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서 오늘 괜찮은 게 있으면 또 차 안에서 아, 그럼요. 바로 내일부터 쓰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쓸 수 있죠. 왜냐면 예. 이제 아이디어 고갈. 됐다 했으니까 아, 예, 예. 식물 요정님 식물 이름 어때요? 식물 이름 문소희님은 장미야 백합아 더 구체적인 자연물 어때요? 9200님은 다음은 말 이름을 색깔로 가면 어때요? 노랑아 초록아 뭐 인치은님은 먹은 음식 어떤가요? 먹은 음식? 아 이거 좀 어려운데 3159님은 1번 엑스칼리버 우주 시리즈로 갑시다 행성이나 어? 별자리 이름 이거 와닿아요? 그건 사실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행성이나 별자리. 네, 아, 요 분께 네. 선물 보내드립니다. 근데 이게 별자리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게 그럴까요? 괜찮아요? 좀 페가수스야 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오리오나. 네, 그거 괜찮은데요? 괜찮죠. 왜냐면 그 시대에도 별은 있었거든. 별자리는 그럼요. 물병자리 뭐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네네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팬들 애칭으로 불러주세요. 1406님 미연아. 아 근데 이거는 이때가 이 시대적 배경하고 맞아야 되는데 아 너무하시네 1406님 아 이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네. 근데 진짜 별자리 이름 이거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꽃 이름이나 이런 것 중에서도 좀 독특한 꽃 이름 우리는 뭐 장미 백합밖에 모르지만 네, 그것도 좋은 것 뭐 같아요. 뭐 좀 있잖아요 들꽃들 예, 예. 중에도 뭐 이런 것도 좋아요. 아, 암기가 되면 뭐 네, 네, 그런 네. 거 살짝 해도 괜찮을 것 같죠. 네네 네. 아 여러분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주신 예, 박유진님, 문소희님, 예, 9200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왕이 된다는 것 이거 이제 들을 텐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떤 장면에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예, 이 넘버는 이제 아더가 부르는 거의 마지막 넘버이기도 하고요. 가장 킬링 넘버라고도 할 수 있는 넘버인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연하게 이제 내가 왕이 될 운명이었고 그래서 엑스칼리버를 뽑게 되면서 왕이 됐지만 그 왕이 됨으로 인해 뭐 얻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여러 가지의 그런 무게 그 왕의 책임감으로서 이제 가장
그게 치달을 때쯤에 이제 전쟁에 나가기 직전 자신의 그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무게, 이 한계를 내가 뛰어넘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넘버이자 어떻게 보면 가장 이 넘버를 들을 때 관객분들이 많이 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감동적인 곡이군요. 예, 예. 왕이 된다는 거 지금 흐르고 있고요. 아니 무게가 나서 얘긴데 이 왕의 무게, 이 검도 네. 이 검이 실제로 4kg이 넘는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것은 집중을 엄청 해야 되는 이유가 네. 칼들끼리 이렇게 부딪히는데 네. 정말 실제로 쇠의 무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칼이 부딪히면 네. 몸에 힘을 딱 제대로 주고 있지 않으면 밀려서 그 칼날이 저한테 올 수가 있어요. 아, 부상의 위험이 있군요. 네. 아, 그리고 이게 울림이 있고 이 부딪힐 때 울림이 나한테 엄청나게 오고 엄청나게 있죠. 쇠랑 쇠가 정말 부딪힙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그래야지 그 부딪힐 때 그 소리가 리얼하게 마이크를 타고 관객분들에게 전달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여러분 디테일한 이야기는 또 4부에 이어드릴게요. 겨울바람에 맞서 와 그로에 찬 바다여 가 너의 발밑에 땅이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뮤지컬 배우 김준수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3부의 퀴즈 정답 발표를 안 했잖아요. 아, 정답은 예. 1번 엑스칼리버였습니다. 축하 축하.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방송 끝난 뒤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뭐 김수정님 엑스칼리버 액자도 꺼내지 말아주세요. 경쟁자만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홍보가 별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 이 티켓팅도 준수 씨 하는 날에는 티켓을 살 수가 없으면 예매가 안 됩니다. 이게 피켓팅이어가지고 이게 난리. 사실 오늘 예 홍보엔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여러분 아유, 너무 아유 당연히 의미가 있죠. 예 홍보의 의미 있어요. 그럼요. 그것도 또 눈알에 오늘 배로 뵐 수 있으니까. 아 정말 여러분 네. 그냥 정말 이게 우리 그 팬들과 우리 준수 씨와 저와의 만남이 가장 큰 의미입니다. 네네. 우리 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많은 선물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이 17년 전에 출연했을 때도 천사시야 했었나요? 6274님이 천사시야. 이거 아 요즘에 새로 천사시야 이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천사시야 이때는요. 아, 정확히 또 준수 씨가 기억력이 또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저 기억력이 아니 많이 안 좋은 편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또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팬분들만 기억하고 이게 디테일한 건 기억 안 나는데 제 생각에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안 했을 것 예, 같아요 이때는. 이거 요즘에 샤도왕이라는 애칭 샤도왕 마음에 예. 들어요? 어 너무 감사하죠. 감사해요. 제 닉네임에 이렇게 예, 아더를 그렇죠. 붙여줘서 시아 아더왕에서 예,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샤도왕이랑 천사시아랑 뭐가 더 좋아요? 예, 애매하네. 근데 천사시아로 하겠습니다. 어, 천사, 야, 그 정말 최애구나. 그러니까 뭐 샤도왕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아, 작품이... 천사시아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죠.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럼요. 저한테는 천사시아라는 이 닉네임이 그렇죠. 제일 좋아요. 제일 감사하죠. 예, 예. 여러분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천사시아로 예, 계속해서 불러주세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끄러운 이제 닉네임이기도 해서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추억이 있잖아요. 그 천사시아에 대한 추억이 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그 행복합니다. 아, 예. 예. 작년에 뮤지컬 배우 데뷔 10주 기념 콘서트를 했을 만큼 필모그래피가 탄탄한 데뷔작 바로 뮤지컬 모차르트인데요. 이 작품으로 그의 나무 신인상을 휩쓸었고 그때 수상 소감이 또 인상적이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준비해봤거든요. 여러분 나무 신인상 예, 그 수상 소감 들어보세요. 오. 오늘은 예, 가수가 아닌 뮤지컬 배우로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모차르트를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싶고요. 정말 인생에 한 번뿐이 뭐 못 받는 그런 상이라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만큼 더 열심히 해서 멋진 배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약간 오늘 이 라디오가 저의 추억 소환을 네, 많이 맞아요. 시켜주시네요. 맞아요. 왜냐면 17년 만에 출연하셔가지고 네, 근데 이거 들을 때 저는 정말 울컥했고 나는 많이 울었어요. 보셨어요? 네, 봤죠. 당연히 봤죠.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이거 저 지금 다시 들으니까 또 다시 울컥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아 모차르트 뭐 이때 의미 있는 상이었잖아요. 이게 네. 본인한테 또 그러니까 사실 더 의미가 있었던 건 상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때 당시에는 약간 이제 심적으로 내가 이제 그런 레드카펫이라는 걸 밟아볼 수 있을까?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런 객석이 이렇게 차 있는 곳에 시상식이란 곳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까? 뭐 상이란 걸 받아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뮤지컬이란 것으로 저에게 그런 선물을 주시니까 한 번에 그게 너무나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감정은 아직도 저도 기억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은 편인데도 이건 기억나죠. 그때 그 시상식에 참여해서 상을 받았을 때 그 감정은 아직도 오롯이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유 정말 이 모차르트 8295님이 이틀 전 샤하더를 만나고 왔는데 커튼 콜 때 손이 빨개지도록 박수를 치다가 문득 11년 전 모차르트 초연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대 위를 폴짝폴짝 뛰어다니던 샤차르트의 모습이 떠올라서 괜시리 뭉클해졌습니다. 오빠 언제 이렇게 늠름한 왕이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년 때 제가 만났는데 왕이 되어가지고 돌아왔다니까요. 왕이 돼서 그리고 또 3년 뒤에 뮤지컬 엘리자베스로 나무 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때 또 이때 왜 이렇게 또 한번 일단 들어봅시다. 들어보세요. 아, 또 있나요? 아, 들어보세요. 오. 제가 뮤지컬로서 다시 무대란 것에 설 수 있게 되었고 뮤지컬로서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뮤지컬로서 이런 시상식에 초대될 수 있었고 영영 못 받을 것 같던 상도 받아보네요. 예. 아유 진짜 아이고, 준수 씨가 기억력이 안 좋은 걸 제가 아니까 예 자세히 디테일하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특별히 컷을 준비해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때요 지금 다시 들으니까 혹시 그때 못한 누군가 소감 못 전한 거 있어요? 인물이 꼭 아니더라도 아유 내가 이 얘기 좀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뭐 그때 제가 이제 그 뒤에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여기에서 일단 뭐 가장 감사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제가 부여받을 수 있었던 건 저를 계속 지켜봐 주시던 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했던 거라 아마 이 얘기도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 기억은 그것까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당연히 팬분들이 계셨고 그냥 그렇죠. 저를 믿고 저의 작품을 보러 와주신 분들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계셨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했었거든요. 예. 부끄럽지 않게 하고 싶어서 팬분들이나 저나 그런 게 있었기에 이런 기회를 부여받았어서 다시 한번 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을 팬분들한테 하트 한번 부탁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예, 나무주연상 받았을 때 현장에 있었는데요. 박온유님이 그때의 감동과 소름을 절대 못 잊어요. 팬들은 눈물 받아. 아니 그렇죠. 여기는 뭐 다 눈물 받아죠. 우리 팬들은 그냥 보는 사람들 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 근데 좋은 작품을 진짜 많이 했잖아요. 모차르트, 엘리자베스, 그쵸, 엑스칼리버. 근데 뭐 드라큘라 이런 거. 근데 어쩔 때는 막 오버랩처럼 막 이거 연습하면서 이거 공연하면서 막 그렇게 갈 때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나 꿀팁이 있어요? 이 역할이 막 대사도 다르고 캐릭터도 다른데. 근데 뭐 배우분들이 작품을 접근할 때 다양한 접근법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필기하듯이 정말 무슨 깜지처럼 대본이 그냥 새까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경우로 접근하신 분들이 계시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때요? 저만큼 대본 깨끗한 사람은 없고요. 아, 그러면 남들이 오해한다고. 아, 얘는 이걸 이렇게 연습을 안 하나? 안 보나?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약간 본능에 맡기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고 물론 어느 정도 당연히 계산하는 방법 근데 그렇다고 쓰진 않아요. 웬만하면 그냥 외우고 그냥
네, 왜 한번 외우면 이상해 또 그런 거 잘해줘. 암기력은 좋아요. 제가 기억력은 안 좋은데 나랑 똑같아. 암기력은 제가 순간 암기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 너무 이해하죠. 그것은 근데 엄청 그, 좋아서. 그런 거 저도 대사 NG를 안 내거든요. 아, 예. 그건 좋은데 내 걸 기억 못해. 그죠? 똑같죠? 네 맞아요. 아, 그래서 그게 거의 정말 깨끗하구나. 거기에 깜지처럼 네. 안 써도 내 머리에 여러분 이게 다 숙지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캐릭터가. 네,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막 미리 계산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계산을 해도 또 배우와 함께 동시에 뭔가 연습을 하거나 혹은 그 배우가 같은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배우분들이 바뀌면 거기에서 바뀌면. 오는 호흡과 대사 톤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아. 저도 모르게 거기에 또 맞추거나 따라가거나. 거기에서 또 따라가는 게 있고 예. 거기에서 캐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 달라서 예. 일단 본능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저도 그때그때 해봐요. 해보다가 예. 어느 정도 이제 회계성을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서 네. 다듬어가는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준수 씨 정도 되면은 내 연기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연기를 받아가지고 내 연기를 하는 이제 그런 내공이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니 그렇게 생기 경험이 쌓이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다 배우들 같은 캐릭터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준수 씨의 노래나 이게 달라질 수 있겠네요. 많이 다릅니다. 느낌 표현이. 더군다나 요즘은 더더욱 달라지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게 또 재밌어요 하면서도. 그렇죠. 그게 네. 어떤 새로운 변화니까. 예, 예. 이제까지 해본 많은 뮤지컬 배우들 중에서 아 진짜 이 선배님 혹은 뭐 이 후배하고는 내가 진짜 너무 이게 정말 맞춘 듯이 잘 맞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같이 호흡한 예. 배우 중에. 네 중에 아 아니면 앞으로 해보고 싶은 분 계세요? 아 나 이 누구랑 좀 꼭 한번 무대 하고 싶다. 저는 조승우 선배님이랑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화는 몇 번 나눠서 우리는 언제 또 같이 할까? 네. 우리 만날 일이 없을까?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이렇게 주고받은 적은 있었는데 네. 그럴 만한 작품이 있고 그럴 만한 역할이 네. 서로 또 시간이라는 게 주어진다면 같이 조승우 하고 선배님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같은 캐릭터를 좋아하죠. 둘이 다른 날 하고 싶어요? 아니면 같은 작품에 뭐가 돼도 좋긴 하고 저에게도 그게 또 귀감이 되고 네. 뭔가 또 거기에서 또 조승우 선배님이 또 같은 역할이지만 하는 연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또 느낄 수도 있겠지만 네. 정말 원하는 건 다른 역할로 그러니까 한 호흡을 하고 싶죠. 그렇죠. 아 그렇게 네. 자, 뮤지컬 제작하시는 예, 제작진 여러분 우리 조승우 씨와 김준수 씨를 예, 한 뮤지컬에서 볼 수 있기를 오늘부터 저희가 존중하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날이 꼭 오면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배우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예. 아, 나중에 진짜 두 분이 함께 무대 설 수 있는 날이 꼭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결코 질 수 없는 싸움 이 곡을 준비해 봤는데요. 예. 청취자들이 이 곡을 들을 때 또 무대에서 직접 이제 볼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걸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까? 이건 이제 왕이 돼서 신나기만 했던 마냥 기쁘기만 했던 아더가 예. 처음으로 시련이라는 것을 느끼고 왕에 대한 그런 책임감으로서 이제 내가 너의 이제 쳐들어오는 게 이제 색슨족이라고 해요. 네. 그 색슨족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다짐과 네. 또 약간의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가장 감정의 기복이 확 변화하는 네.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눈빛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아 무대에서 봐주시면 제일 좋은데 예. 결코 질 수 없는 싸움. 예. 이번 재연 공연 때 추가된 곡이어서 네. 예. 앞서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결코 질 수 없는 싸움. 칼을 들어라 저 긴 절벽의 끝 영원한 복수의 전쟁이 시작됐다. 김준수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6863님이 이거 진짜 무대로 봐야 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웅장함. 현수영님 이 곡은 정말 현장에서 더 돋보여요. 1막 마지막 장면 최고. 이나라님 공연 보고 왔더니 음원은 발라드 수준. 현장의 희열은 진짜 그렇죠.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그 감동 때문에 또 가시는 거잖아요. 네, 예, 아마 그렇죠. 그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어게인님이 엑스칼리버 찬란한 햇살 넘버에서 매번 바뀌는 율동 즉흥적으로 생각해내는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네.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뭐 맞출 때도 있고 네. 배우마다 또 다 달라서 네. 갑자기 이제
그 K라는 역할이 나와요. 네. 그 K라는 형이 이제 춤을 추면 제가 따라하는데 뭐 의논을 한 적도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 이 K형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연 시작 전에 야, 안 알려줘도 돼? 어. 다들 이제 배우분들 알려달라고 했나 봐요. 네. 뭐라. 근데 저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더 좋으니까. 네. 워낙 또 준비가 다 돼 있는 친구라고.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제가 다 따라가겠다고 예. 합니다. 아, 그래서 그냥 그러면 즉흥적으로 하면 그 똑같이 따라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항상 지금까지는 한 번 빼고 네. 다 모르고 했어요. 아, 그랬군요. 다른 배우들은 어떤 배우들은 또 약간 또 미리 알고 준비하는 배우가 있고, 근데 이제 준수 씨는 즉흥적으로 하는 게 더 재밌으니까. 저는 그 자체가 제가 또 무대에서 보여질 때 네. 너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잖아요. 재밌죠. 네, 그 자체가. 네. 저도 그걸 또 즐겨요. 아. 저도 그 무대에서 뭘 할까? 예. 하면서도 그 극하면서도 그런 것도 저는 하나의 또 저에게 배우로서의 개인적인 소소한 약간 재미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네네. 여러분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무대에서 이제 즐겨주시면 됩니다. 4849님이 준수 오빠 얼마 전 라디오 출근길에 보라트를 잘못하는 사진이 올라왔는데 오늘은 보라트를 잘하셨더라고요. 아, 이거 잘못한 거 혹시 다른 아트도 할 줄 아나요? 아, 깨물 아트, 볼 아트, 풍선 아트 시리즈가 많거든요. 아니 근데 잘못하는데 어느 순간 이건지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오늘도 그게 막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네. 뭐 볼 아트 해달라고 네. 볼 아트 뭐냐면서 제가 막 이렇게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찍혀서 약간 놀림을 당했었는데 오늘도 갑자기 해달라고 하시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도 그 답을 보진 못해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이제 하트 이렇게 하트에서 예. 그때 기억이 나서 이제 대충 이렇게 해봤는데 맞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요즘에 뭐 특별한 하트가 진짜 많죠. 앞서서 저희가 보는 라디오로 뭐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예. 무슨 하트라고 하나요? 이건 이제 조이 하트라고 조이 씨가 예, 맨 처음에 예, 조이 하트 이렇게 있고. 근데 하트들이 어려운 게 요즘 많더라고요. 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진짜 뭐 이렇게 뭐 하트들 여러 가지 있는데 예, 범규 하트라고 이거는 이렇게 이게 같이 안 하고 반반 하는 거예요. 아, 준수 씨 또 엄청 헤매네요. 아, 그거 아니라고. 예, 네, 예, 자, 저렇게. 아, 이게 반반. 예, 네. 어, 맞아요. 어, 습득력이 좋아. 예. 요 카메라로 보이게. 예. 요렇게 어, 뭐 그런 식으로 예, 뭐 이렇게 반반 만드는 하트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사실은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여러분 깨물 하트나 이런 것도 이렇게 깨물어 주면 되는데 별 그렇죠. 이런 게 이제 깨물 하트거든요. 예, 이렇게. 가끔씩 또 꽃받침도 한번 해 주세요, 준수 씨. 카메라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꽃받침으로 예. 네, 부탁드립니다. 요즘에 기자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7882님이 김준수 배우님 올해 뮤지컬 발라드 콘서트 계획이 있나요? 하셨는데 뭐 네, 뭐 방역적으로나 아, 여러 가지 문제만 없다면 네. 당연히 하고 싶죠.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뮤지컬을 지금 이제 아무래도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뮤지컬만 하면서 저는 콘서트도 콘서트인데 콘서트를 가장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팬분들과 소통을 하는 그렇죠.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보고 싶죠. 네, 그런 점에도 있고 또 이제 그 콘서트 하면 제가 팬분들에게 놀림도 당하고 네. 또 제가 팬분들을 또 놀리기도 하고 네. 이런 또 재미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을 저도 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네. 하고 싶죠. 그래요, 맞아요. 그 계획은 늘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또 이 콘서트가 대면 콘서트가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콘서트 하고 그러는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만날 수 있을 거라 예상해 봅니다. 잠깐만요. 17년 만에 여러분 2021 레이틀리를 오늘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 원곡 스티비 원더 레이틀리를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 17년 만에 오늘 저랑 방송했는데 준수 씨 어땠어요? 아, 정말 라디오 할 때뿐만 아니라 마이크 꺼져 있을 때도 정말 나눌 만한 대화가 많을 정도로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동안 또 이렇게 끝나지 않고 박수현의 러브게임이 이렇게 계속 있어서 또 저를 기다려 주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10대 소년이 지금은 정말 뮤지컬계의 킹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뮤지컬 배우 김준수 씨 좋은 작품도 많이 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엑스칼리버 여러분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17년 만에 나오셨으니까 팬분들한테 예, 마지막 인사 나, 예. 네, 오늘 정말 특히 과거를 뭔가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돌아본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또 새삼 이렇게 팬분들 또 관객분들이 이렇게 보러 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또 그만큼 그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고자 더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린 말을 전하고 싶고요. 오늘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박수 러브게임 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팬분들 사랑해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보라트 부탁드립니다. 예? 보라트. 보라트. 네. 다음에 우리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에러, 에러, 에러.